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한 일주일 뒤에 최종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일본에서도 현지 주민과 또 후쿠시마와 가까운 지역에서 반발과 항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후쿠시마현 주민들이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주 해양 방류를 결정하려는 일본 정부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류 전에 원전 오염수를 재처리하고 500배의 바닷물로 희석한다고 하지만 1차 처리에서 걸러지지 않은 86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와 기타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지난 주말부터 받은 6,800명분의 반대 의견서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후쿠시마 북쪽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도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원전 오염수는 태평양을 접한 모든 나라들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강행하면 한일 양국 법정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에서 이렇게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할 시기조차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